중국 축구는 곧!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이번 시즌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점을 오지게 쌓아올려 우승후보 1순위였던 우한 산전이었지만 산둥 타이산과의 승점차가 점점 줄어들었는데요. 산둥 타이산과 우승 경쟁 중인 우한 산전은 승점 하나하나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한의 말컹이 개빡쳤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득점기계 말컹은 여유롭게 득점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말컹의 맹활약에 힘입어 우한이 상당히 선전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우한 산전 클럽 역사상 최초로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조류의 기회가 찾아온 거였죠. 사건은 우한 산전과 청두 밀천 경기에서 벌어졌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청두에게 득점을 허용하며 흘려가던 우한에게 종영 휘슬 바로 직전 프리킥 찬스가 났고 이걸 말컹이 차게 됐습니다. 아, 병 맞고 키퍼에게 가네요. 근데 말컹이 핸드볼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억울하는데 뭘까요? 엥? 방금 어디에 맞은 거죠? 어딘가에 맞고 굴절됐고 키퍼가 잡았던 상황인데요. 산둥과 치열하게 우승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얻을 수 있던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버려 말컹이 안빡칠래야 안빡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정면에서 보면 에이 가슴에 맞은 것 같은데 까볼까? 그럼 다른 각도에서 볼까요? 깨박으로다가 팔에 맞았네요. 말컹이 폭발했던 게 이해가 가는 핸드볼 노파울인데요. 이걸 VR실에서 돌려봤음에도 불구하고 주심은 옆구리에 맞았다면 그냥 지나가버리는데 역시나 노답이네요. 승점 1점도 중요했던 우한은 청두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그대로 패했고 개빡친 말컹이 라커룸으로 가다 기물을 파손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말컹은 중국 축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한 경기 출전 정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빡칠만 했으나 어쩌겠습니까? 이게 대륙의 VAR인걸. 저번에 호물루의 말도 안 되는 옥사이드도 그렇고 도대체 VAR실에서 영상을 돌려보면서 뭘 보는지를 모르겠는 중국 축구인데요. 아무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말컹이 중국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말컹이 개빡쳤던 이유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